더블 역세권 럭셔리 빌라의 거실인데요. 거실폭은 4m, 에어컨은 세대가 기본 옵션. 우리 주방에는 옵션이 넘쳐나네요.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옵션, 식기 세척기에 주방창까지 옵션이고요. 주방 옆 베란다에는 세탁기, 건조기까지. 3번방은 2번방 사이즈의 시스템 에어컨. 2번방 사이즈가 안방 사이즈인 거 실화냐? 자, 안방 사이즈도 훌륭하네요. 시스템 에어컨, 부부 욕실도 기본 옵션인데요. 이렇게 드레스룸까지. 우리 집은 1호선 중동역과 부천역 사이에 있는 더블역세권이고요. 도보 10분에서 12분이면 중동역과 부천역을 이용 가능합니다. 도보 10분 거리 안에 초중고가 위치한 학세권 현장이고요. 병원, 관공서는 기본이고 자유시장, 이마트가 가까워 장보시기에도 너무 좋아요. 반갑습니다. 하마TV의 두꺼비 팀장입니다. 직구하시죠?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부천시 송내동에 위치한 한계동 5층 8세대 신축 빌라입니다. 보시다시피 광폭 자주식으로 주차는 120%. 주차 공간 넉넉하니까요. 주차 편안하게 하시고 두꺼비와 함께 집 보러 가시죠. 자, 럭셔리 빌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실 화려하죠? 오, 사이즈도 넓은데요? 아우, 은은한 게 너무 좋아. 딱 내 스타일이야. 자, 여기 신발장 오시면요. 아주 넓게 4단 신발장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 허리 선반 둬가지고 물건 이렇게 DP하거나 여기 뭐 DP 같은 거 두시면 되시겠죠? 네. 라이트 이쁘게 들어오고요. 밑에 띄움 시공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닥하고 벽면이 이렇게 은은하게 테라존 모양 타일로 시공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좋네요. 이쪽 보시면은 잠깐 붙여주시고요. 네. 여기가 도둑 버튼 이렇게 있죠. 이쪽에 확인하시고요. 이쪽을 절실 공간 쓰시고 여기다가 뭐 물건 같은 거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집 중문은 이렇게 불투명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실게요. 실내로 들어오니까 이 바로 들어온 입구부터 아주 럭셔리하네. 이쪽부터 텐바보도 지공되어 있고 주방 광활한 거 봐. 아. 자, 주방 광활하니까 주방부터 보도록 할게요. 와, 추위라도 출까? 너무 좋아. 아, 주방 아주 끝장이다, 끝장. 지금 보이는 것도 되게 많은데요? 아, 보이는 거 다 드리는 거예요. 아, 이런 거 말고. 아,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가전은 보이는 거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씩 집어 드릴게요. 이쪽 먼저 보시면은 냉장고 잘 이쁘게 되어 있죠? 딱이죠? 아, 딱 맞게 놨네요. 네, 삼성 양문형 비스포크 냉장고에다가 김치 냉장고까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위에 수납장 있어가지고 묵은지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쪽 한번 붙여주시고요. 저희 아일랜드 식탁은 이렇게 단차를 낮춰가지고 식사 드시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방은 전부 다 LG 내장재예요. 아, 여기 다 고급으로 해놨네요. 네, LG 걸로 다 써놨고요. 이쪽에다 다 물건 같은 거 수납해 놓으시고 지금 보시면은 주방 조리 공간이 엄청 넓죠? 네, 여기 이쪽에도 있고 네. 팀장님 뒤쪽에도 네, 있고 여기도 공간 넓잖아요 지금. 와, 두세 분이 이렇게 음식 같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즈 넓어가지고. 네, 맞아요. 아주 훌륭하게 잘 나왔고요. 싱크볼도 넓고 깊은 거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음식 하시거나 설거지 하시면 물 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벽면 타일도 고급스럽게 시공되어 있네요. 지금 제 여기 있다. 아. 식기 세척기까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이쪽 보시면 3국 전기 쿠탑 시공되어 있고요. 이렇게 파세코 제품으로 후드까지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어이구, 근데 주방창까지 있네. 아, 사이즈도 또 큼직하네요. 예, 사이즈 아주 잘 나왔고요.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뭐다? 주방 옆에 다용도. 절지 말고. 자, 이쪽 붙여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장식장 시공돼 있어요. 여기다가 뭐 물건 수납하시면 되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방역 베란다가 이렇게나 넓어요. 길이도 길인데 네. 저 뒤에 아까 말한 대로 보이는 거는 뭐 다 주는 거예요? 드려야죠. 자, 세탁기 건조기 일체형이고요. 삼성 제품이에요. 최신형이고 요거까지 다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요. 이사 오실 때 다 두고 그냥 몸만 오시면 되겠다. 일단 이 주방 쪽은 진짜 몸만 오면 되네요. 네, 너무 괜찮게 잘 나왔죠. 네. 지금 이 주방 옆 베란다도 사이즈 훌륭하잖아요. 근데 여기 세탁기 이렇게 놨는데 네. 여기에 남네요, 저기요? 아, 여기
사이즈가 안 달라. 럭셔리에다가 이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예, 여기다가 뭐 이제 뭐 물건 같은 거 놓으시면 되고, 여기 또 주방 옆이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나 뭐 재활용 쓰레기 같은 거 여기다 놓으시면 깔끔하게 정리되겠죠? 다시 봐도 주방이 아주 럭셔리하죠? 아, 또 조명도 환하고 좋네요. 네, 옆에 2번방 있으니까 2번방 보러 가시죠. 와, 2번방이 사이즈가 안방 사이즈야. 어, 그러게요. 여기 되게 넓게 나왔는데요, 지금? 예, 사이즈 훌륭하게 잘 나왔어요. 아, 이게 잘 나온 게 알 수밖에 없는 게, 예. 이 침대가 낮잖아요, 지금. 예. 이만큼이 있다는 거 자체가. 오, 안방에서 누를 수 있는 거, 2번방에서 그대로 누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이즈 잘 나왔고요. 제가 미리 사이즈를 재봤는데, 여기가 지금 2.8m. 어. 이 사이즈도 훌륭한데, 야, 이 사이즈가 3.4m예요. 야, 그럼 진짜 거의 안방급인데요. 웬만한 안방보다 클걸요? 네. 사이즈 아주 훌륭하게 잘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여기다 침대 놓으시고 책상 놓으셔도 이쪽 공간도 남고요. 이쪽 공간도 남아요. 붙박이장이나 장모셔도 공간 넉넉하게 있습니다. 자, 2번 방 보셨고요. 천장 한번 주세요. 네. 어, 라인 조명이 그냥 아주 깔끔해. 야. 그리고 거실에 메이트등 봐보세요. 오. 다운라이트. 아, 은은하게 딱 예쁘게 되네요. 네, 이 많은 다운라이트가 나를 비춰. 아. 술 한잔 먹어야 되는데 끊어가지고 그냥. 자, 거실 사이즈 훌륭하게 잘 나왔어요. 여기 제가 사이즈부터 재고 시작할게요. 자, 제가 사이즈를 재봤는데요, 지금 이 폭이 4m가 나와요. 와, 이 폭도 훌륭한데 지금 요 폭 있죠? 네, 3.5m 나와요. 오, 이쪽 소파 있는데요? 예. 오, 지금 이쪽에 공간이 남아요. 지금 여기서 들어가죠? 오, 그러네요. 공간이 남는데도 지금 4인용 소파잖아요. 네. 여기도 공간 남죠. 아, 저기 협탁처럼 이렇게 놨구나. 예, 요거 소파를 한쪽으로 밀면은 안마 의자를 놓으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협탁을 놓으셔가지고 뭐 리모컨 같은 거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왔고요. 이쪽 소파와 벽면을 보시면요, 가죽 느낌이나. 어, 아까 잠깐 만져봤는데 진짜 가죽 같던데 느낌. 가죽 레자 느낌이 나고 필름 같은 거 잘 접착해가지고 시공돼 있는 것 같아요. 고급스러운 느낌 많이 나네요. 네. 자, 천장 보시면 메이트등 많은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LG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돼 있습니다. 이쪽이 아트홀 자리인데요, 아트홀 자리도 공간이 길어가지고 뭐 TV 큰 거 놓으셔도 부담 없으시고요. 빔 프로젝터 설치하셔도 여기 거실 폭이 넓어가지고 뭐 시청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거실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여기 3번 방 보러 가실게요. 자, 3번 방도 3번 방 치고 사이즈 아주 훌륭하게 잘 나왔어요. 지금 요 폭이 2.6m고요. 지금 요 폭이 지금 2.8m 나와요. 오, 진짜 3번 방 치고 되게 크겠네요. 네, 사이즈 훌륭하죠? 네. 뭐 다른 현장 2번 방보다 크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사이즈 크니까 여기 책상 놓으시고 침대 놓으시고 공간 남으니까 옷장까지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베란다 이용하시는데 부담 없으시겠죠? 자, 천장 보시면 3번 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 아, 2번 방에 놓는 걸 3번 방에. 자, 베란다 있으니까 베란다 보실게요. 자, 여기 3번 방에 있는 베란다인데요, 이렇게 실내기를 안쪽으로 빼놨어요. 소음도 나고 이제 뭐 뜨거운 바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 닫고 하면 조용하게 잘 쓰실 수 있고요. 아까 주방 옆에 햇살실 있었잖아요. 네. 여기는 그냥 청소나 뭐 물건 같은 거 수납하는 공간으로 쓰시면 딱일 것 같아요. 자, 3번 방까지 보셨고요. 메뉴실 보일 차인데, 어, 여기 봐봐, 느낌 있다. 오, 이거 뭐예요? 와, 그림이랑 이 벽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하셨네. 아까 제가 전실 입구부터 템바보드 시공됐을 고급스럽다고 했잖아요. 네. 템바보드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어져가지고 좀 포인트가 되고 좀 고급스럽게 더 잘 된 것 같아요. 자, 메인욕실 보러 가실게요. 메인욕실도 사이즈 훌륭하고요. 밑에 보시면은 미끄럼방지 타일 은은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좀 더 단차를 놓아가지고 높이가 낮아요. 이쪽은 습식으로 쓰시면 되실 것 같고, 이쪽은 건식으로 쓰시면 되시겠죠. 해바라기 수전에 일반 수전, 선반 잘 들어가 있고요. 주방창, 아니 욕실창. 아, 완벽하네요. 냄새 빼고 습기 뺄 때 최고죠. 네. 네, 너무 좋아요. 샤워 파트션까지 있어가지고 물틀 걱정 별로 없으시고요. 요거 있으면 뭐 욕실 사이즈 큰 거 다 알죠? 그렇죠. 사이즈가 나와야 설치가 가능하니까. 자, 큰 거울 수납장에 젠스타일 선반, 세면대, 그리고 양면기까지 뭐 이 정도면은 1등 욕실이라는 거 다 아시겠죠? 자, 욕실까지 보셨고 안방 보실 건데요, 바닥 한번 비춰주시고요. 네. 오늘 우리 럭셔리 빌라 모든 바닥은 이렇게 동화 자연 강마루로 시공돼 있습니다. 비싼 제품이에요. 안방으로 가실게요. 안방 사이즈 어떠신가요?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사이즈가 다 훌륭하죠? 네. 제가 지금 사이즈를 재봤는데 3.5. 오. 여기가 3.45. 아, 거의 정사각형이네요. 네, 거의 정사각형 뚱뚱한 구조고요. 야, 여기 침대 지금 큰 거 디펜이 났잖아요.
근데 이게 침대가 네. 큰 건데 화면에서 보기엔 해봤자 한 2인? 그냥 2인용 느낌의 작은 느낌이에요. 아, 방이 크니까 또 그게 단점이네. 자, 침대도 큰 거 DP해놨는데 공간 많이 남아요. 저희 안방은 옷장을 따로 안 놓으셔도 돼요.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옷장을 따로 안 놓으시면 공간 많이 남겠죠? 아, 그렇죠. 옷장이 필요 없으면 여기 그냥 화장대 하나만 놓으면 되지 않아요, 여기? 네, 여기 화장대 놓으시고 이쪽에다가 TV 테이블 놓으셔가지고 TV 놓으시면 괜찮고요. 네. 뭐 원하시는 거 다른 거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카메라 이쪽 좀 돌려주시고. 네. 이렇게 또 깔끔하게 또 우리 안방에. 아, 드레스룸. 이것도 기본 옵션이에요. 야, 이거 진짜 잘 해놨네요. 멋있죠? 네. 잘 어울리잖아? 오늘 좀 괜찮은데요, 여기? 괜찮아요? 네. 안방 드레스룸이 이렇게 멋들어지게 잘 시공돼 있습니다. 여기다가 옷 넣으시면요 아주 많이 수납돼가지고 따로 장 같은 거 안 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메인 욕실 남았으니까 메인 욕실? 부부 욕실 보러 갈게요. 네. 부부 욕실도 굿. 아, 나쁘지 않아요, 부부 욕실. 예. 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고급스럽게 잘 해놨어. 예. 그게 그리고 예. 이 집 기준으로 좀 작은 느낌인데 예. 다른 집 가면 그냥 이게 평균이긴 해요. 평균만 좀 크다고 해줘야지. 자, 사이즈 잘 나왔고요. 바닥 보시면 은은하게 타일 시공돼 있고 벽면도 테라블 타일로 아주 은은하게 잘 시공돼 있습니다. 여기 수전하고 세면대 거울도 이쁜 거 시공돼 있고요. 수납장도 아주 잘 시공돼 있고 여기 변기까지 깔끔하게 돼 있네요. 뭐 부부 욕실 이 정도면 1등이죠. 자, 이렇게 오늘의 집 모든 공간을 두꺼비와 함께 다 보셨고요. 오늘의 공간 너무 다 넓지 않아요? 아, 그러게요. 거실에서 마무리하는데 예. 아, 여기 진짜 너무 예쁘다. 예, 너무 이쁘고 너무 크고 또 고급스러워요. 네. 딱 나랑 어울려. 오늘 현장 분양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분양가는 지금 4억 초반이에요. 진짜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더블역 세건인데. 그렇죠. 지금 중동역과 부천역 딱 중간에 있어요. 뭐 근처에 학교 말할 것도 없고요. 병원, 그리고 자유시장, 이마트까지 다 있는데 뭐 인프라 두말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또 입주금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현장 입주금은 한 6천에서 8천 정도면 입주 가능하세요. 입주금도 진짜 잘 나왔네요. 네, 입주금 잘 나왔고요. 추가로 대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요 매물번호 보시고요. 요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두꺼비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자,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하마TV의 두꺼비 팀장이었습니다. 안녕.